너는 지금 이제 25이잖아. 삼촌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가 좀 너를 너 스스로 좀 귀하게 여기고 살았으면 좋겠어. 제가 저를요? 너는 귀한 사람이야. 그럼요. 그리고 고급진 사람이고 명품 같은 사람인데 이 얘기를 왜 뜬금없이 삼촌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치신을 못하고 다니는 것 같아. 아, 그래요? 뭐가 궁금해 너는?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반년 됐는데 여기서 잘할수 있을지. 무슨 일을 하는 거니 너는? 전 사무실 회계하고 있거든요. 자격 그거는 없고? 있긴 있는데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 이쪽 일하는 건 처음이라서 계속할 수 생일이 있을지. 5월생. 잘 맞는 거야 너한테. 여기가요? 잘 맞는 거고 지금은 쉬운 말로 이 사무직 하면서 회계 쪽을 어떻게 보면 경리 업무 같은 거, 그 세무 업무 그런 걸 네가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. 그런 업무를 회사의 내부적인 그돈 돌아가는 흐름 그런 거를 잘 맞기는 한데 너는 묘하게 네가 갑이라는 거야. 제가요? 그건 뭐냐면은 언젠가는 내가 남 밑에 그렇게 직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일을 하게 돼 있는 거겠지. 근데 요즘에 네가 마음고생이 많을 거야. 지금 삼촌한테 물었듯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그냥 이 일을 또 계속 할수 있는지 불안감 같은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지도 그런 것도 좀 미지수고 너희 언니가 쥐띠거든. 너는 용띠잖아. 너 삼재라는 얘기는 들어봤니? 아, 네. 이번에 나가는 삼재라고 했던 것 그렇지. 나가는 삼재까지 알면 잘 들은 거네. 그거야. 그 삼재라는 기운이 너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네가 약하게 만드는 거지. 이해가? 근데 또 듣자 하니까 니네 아빠는 삼촌하고 동갑인 돼지띠고 엄마는 또 토끼띠라며. 엄청 까져가지고 시작들을 빨리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니네하고는 특히 너하고는 엄마 아빠하고는 되게 안 맞아. 넌 엄마 아빠하고 많이 부딪힐 거야.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지가 갑이고 엄마 아빠를 이길 것이고 근데 너는 엄마 아빠를 갖다 너는 부딪힌다는 거지. 아무튼 그런 공부는 잘했고 그런 쪽에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. 잘하고 있는 거야. 그리고 그 삼재라는 이 기운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말로 6월달 정도 되면은 많이 그 기운이 줄어들 거야. 그럼 네 마음부터 편안해질 거야. 연애? 마음껏 즐겨. 마음껏 즐겨. 즐기라고요? 삼촌이 아까 저 서두에 그런 얘기했지. 너를 귀하게 여기라고. 그 얘기는 함부로 만나지 말라는 거야. 귀하게 너를 대우해주고 너한테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. 뭐 식당에 갔는데 뭐 짜장면을 먹어. 근데 네 거를 짜장면을 먼저 비벼서 주는 녀석. 그리고 생선 같은 거를 가시를 발라서 주는 녀석. 그런 녀석을 만나란 말이야. 근데 너는 네가 더 좋아서 네가 더 하는 형국이거든. 아, 그래요. 밀당이라고 하지. 네. 사람이라는 게 그래. 내가 막 상대를 좋아하잖아. 그럼 상대가 그런 일이 벌어져. 은근히 튕겨. 튕긴단 말이야. 그리고 막 다가오는 사람들은 부담을 돼. 그러니까 부담이 돼. 나는 너가 예를 들어서 오빠 밥 먹었어? 뭐 먹었어? 누구랑 먹었어? 이러면 사랑하고 걱정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야.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남자들이란 동물들은 듣다가 좋아. 아,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 걔가 날 챙겨주는구나. 근데 이게 자꾸 갈수록 하잖아. 그럼 얘 뭐지? 스토커인가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귀한 사람이고 높이 될 사람이니까 니를 갖다 올리라고. 알겠지?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갖다가 귀하게 여겨주는 녀석을 만나면 돼. 근데 지금 25이잖아. 아까 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만 너희네들은 좀 결혼을 좀 천천히 가야 돼. 천천히. 그러니까 5, 6년 후에 간다 생각하고 많은 인연들을 만나봐. 그러면서 사람도 보고 인격도 보고 또그 사람 집안도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한 사람한테만 막 올인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. 지금 있는 녀석 별로야.
없는데. 없으면 다행이고 분명히 생길 거니까. 그리고 급히 찾지 마. 아까 언니를 봤는데 언니보다 네가 더 이뻐. 키도 크고. 그러니까 여자는 미모가 무기인 거야.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여러 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마. 지금은 일도 하면서 네가 불안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 연애까지 한다고 봐. 너 스트레스 받아. 그러니까 금년엔 그냥 가고 내년부터 연애할 생각하고 살아. 그러면은 건강 쪽은 너희 집이 너희 엄마가 엄마부터 여자들 그 부인과가 약한 것 같아. 좀 전에 언니도 봤지만 너도 그쪽이 다른 데는 키도 크고 그렇지만 너도 그쪽이가 좀 약해. 한 달에 여자들 한번 마법 찾아올 때부터 또 한번 통증이 유독 심할 거야. 그쪽으로 항상 좀 따뜻하게. 이게 뭐 별다르게 뭐 약을 먹고 이게 아니라 항상 따뜻하게.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씩 그 통증도 있고 거기에 스트레스도 받는 거잖아.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통증이 없어야 내가 다른 일도 뭐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 부인과만 잘 관리해. 나쁘진 않은데 약하다는 거야. 약해서 그 재물 운은 너 돈은 많이 벌어. 도전 야, 25살짜리가 재문운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니?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고 싶어하는 게 돈이라는 거야. 천천히, 그러니까 알뜰하게. 지금 직장생활 반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. 그럼 정기적으로 네가 수익이 한 달에 얼마 들어온다는 거 알잖아. 그럼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저축을 해야겠지. 그리고 타고난 재복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재복이 있으면 얼마나 재복이 있을까, 네가. 그치. 네가 한 달에 매달 벌을 수 있는 건 한계성이 있을 거고. 그치. 근데 내 사업, 내 장사라도 하게 되면 더 높은 수익이 있겠지. 근데 너한테는 재복이 있다는 거. 그 있다는 건 네가 벌 수도 있겠지만 있는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고. 있는 집 남자를. 그러니까 인서가 25살이면 재복이 있으니까 뭐. 그러면 이제 또. 딱히 없는 것 같아요, 이제. 가. 감사합니다. 네가 오늘 올 자리가 아니라 54살 먹은 네 아빠하고 50살 먹은 네 엄마가 왔어야 되는 거야. 알겠지? 가. 조심히 가이. 감사합니다.